우리 그때 그 시절에 지금은 막 오디오 물려도 괜찮은데 오디오 물리면 정말 피디님이 저런 이렇게 안경끈 피디님이 나는 약간 불면증 있어. 어, 맞아. 왜 어때? 끊어. 자, 이번에 잠깐 이리 오세요. 네. 네. 그렇지. 들려. 아니, 왜 자꾸 말이 물리면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말하지 마세요. 말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어, 이거 눈물 나지. 오디오 울린다고 혼났어. 어, 근데 이게 사실은 하다 보면은 또 이렇게 약간 좀 말을 안 해야 되는데 나는 또 거기에 또 빠져들면 어머 뭐야 이러면 또 눈치 보이면서 하지 말라 했잖아요. 진짜 그 정도였어. 그 진짜 너무 재밌으니까 같이 옆에서 왜냐면 오디오가 물릴 수 있지. 그래 아니야, 근데 물릴 수 있지. 나도 혼났었어. 아, 근데 나는 정말 많이 너를 어떻게 혼난 거고. 맞아. 많이 혼났고 말하지 말라. 요즘만 기술력이 좋아져가지고 오디오 겹쳐도 상관없나? 어, 맞아. 진짜 정말 너무 감사해. 어, 나는 정말 난 내 인생에 요새 제일 행복해. 어머. 어, 아니 혜원이 같은 경우는 이제 워크돌 프로그램에서만 보면 엄청 너도 밝잖아. 맞아. 멤버 중에서도. 그거는 이제 내가 막 끌어가야 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야, 20대들 나약하다고 하지 마세요! 막 이러면서 막 내가 우와, 다른 애야! 영란 씨 나와보세요. 리액션 지금 네. 리액션 물려요. 지금 리액션 물리잖아. 지금 리액션 물리는 거야. 자연스럽게 하지마! 하지마! 좀 조용하세요. 아, 들어가 생겨요. 영혜 또 혼났어. 이런 식이었구나. 맞아 맞아. 영혜 혼나도 또 준우가 안 되잖아. 준우 안 되잖아. 배짱이잖아. 리액션 하는 사람 해야 돼. 해야 돼. 합격을요. 하면 안 돼. 혜원이 그래서. 잠깐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 혼자 혼자 이끈다고. 네 그런 식으로 막 끌어올려서 하는데 끝나고 나면 바로 쓰러져. 아, 승리야. 나약한 거 아니야 그러면? 나약 너가 제일 나약한 거 아니야? 네가 나약한 거 아니야? 심각한 거 아니야? 제일 기억에 남는 알바 뭐였어? 체력적으로 제일 힘들었던 거는 인테리어 건설 현장 그 공사장 알바. 그 진짜 힘들게 그 타카총으로 다 쏘고. 스코어도 다 옮기고 이런 거를 진짜 했어. 먼지 구덩이. 워크돌이 이제 그럼 좀 적성이 어? 나 요거 좀 잘 치는데 하는 알바. 나 약간 특수 가발 제작 알바? 그거 되게 좋았어. 03년생이죠. 맞아요. 제가 공상 합번. 동안이라는 네. 말씀 많이 들으시죠? 근데 이게 동안이라기보다는 스타일이 좋으신 스타일 때문에. 스타일 때문에. 어, 가발이었어요? 아니 근데 이게 실제 머리인지 가발인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맞아. 저 선생님 나 뵈면 원래 숱이 많았던 분 같더라고. 모발. 진짜 괜찮아. 그래 진짜 정말 멋지네요. 자 우리 친구들 네 명의 장점에 이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교우관계. 이제 먼저 지윤이는 그치 예상은 되긴 해. 강호동이라고 적어놨어. 강호동. 둘이 씨름했었어? 그 예전에 프로그램 같이 한 건 알고 있으니까 어. 강심장에서 이제 처음 만났는데 지훈이 근데 호동이가 아는 형님에서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특이한 점이 있더라고. 내가 이제 인사드리려고 대기실 찾아가잖아. 처음이니까 근데 끝복도부터 라면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야. 이것도 능력이다. 진짜 좋아. 지금 강호동 기대하고 있다가 라면 이게 안전하거든. 라면 냄새가 진동을 하고 또 특이한 점. 방송이 한번 끊었다가 가. 그 끊었다 가는데 베개 자국이 이렇게 맨날 이렇게 굵은데잖아. 곤둥이가 이게 더듬이 같은 거야. 더듬이. 이제 곤충들의 위기가 감지됐을 때. 아니 지윤이가 본 모습은 그냥 돼지우리의 돼지 모습. 피그말리온이지. 라면 먹고 자고 라면 먹고 자고 먹고 눌려 있고. 먹고 눌려있고 완전 포지 그래 야 너희들은 어떻게 자요? 얼굴에 되게 자국이 안 나노? 아니 여러분 뭐 방송적으로 뭐 배운 건 없어? 아, 있겠지 당연히 그치? 특별히 뭐 기억이 남는 게 없나? 없어 피해자도 아니고 이게 더 슬프다. 아무것도 아니야. 어 그래서 오늘 좀 배우려고. 아니요 요즘 MZ들이 아니. 옛날에는 영어로 물어보면 억지로라도 짜내야 돼. 맞아. 무조건 얘기야. 지원했지. 내가 그 프로 한번 방 신청한 적 있는데 유독 침착하게 있더라고 옆에서 얘네 옆에 고영이 여기 있는 사람 막 텐션이 뭐 진짜 미친 듯이 떠드니까 가운데서 약간 지쳤더라고. 가만히 있더라고. 호영 형 텐션 얼마나 막 끌어 올려. 아까 지친 거 같았어. 지훈이 있지 지혜 있지 그지 맞다. 근데 사실은 정말 지훈이 그때 보면서 나 정말 울었잖아. 왜?
너무 불쌍해서. 내가? 아니 호동이가 왜? 옛날에 호동이가 아니어서. 그치? 왜냐면은 약간 이제 말을 물리잖아. 그래서 약간 했을 때 그럼 자기 먼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주라고 이런 모습이 대하는 거지. 근데 이런 모습이 한편으로는 되게 좀 짜다다. 후배들 챙겨주지만 본인의 이제 캐릭터 점점 사라지는 거야. 아니야. 정말 정말 어떻게 된 강호동의 그 리그인데 한 곳이 안 나와. 그때 양보하자마자 끝까지 짜야 돼. 까야 돼. 호동아. 오디오 불려야지. 호동이. 그럼 좀 옛날에 가야 돼. 옛날처럼 가야 돼. 지금 올라가야 돼. 지금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예전에 호동이 재밌었거든. 옆에서 뭐 말하려고 그러면은 그렇게 재밌는 얘기가. 이런 다음에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옛날에는 주인공 되고 싶었는데 지금은 주인공들이 뛰어놀 수 있는 무대가 되고 싶거든. 그런 거 같더라고. 그럼 너 위에서 뛰어도 돼? 어? 아 그럼. 그럼. 요즘 MZ들 생각. 자, 지윤이의 교육관계에 이어서 이번에는 야 오늘 이게 메인 이야기 같은데 교육관계 중에 영란이랑 슬기랑 혜원이가 다 똑같은 김영철이라고 적어놨어. 나를? 비슷하네. 세 명이 동시에 영철이를 썼어. 아니 근데 다 희망 짝퉁 느낌이야. 그런 게 영란 슬기는 충분히 나도. 이해가 되는데 회원이, 나도 회원이 회원이가 왜 왜냐면 보통 회사에서 지침 내리더라도 김영철을 짝으로 하지 해라는 난 지침은 안 내리거든. 아 이거 짝정하는 거야? 아니야. 아니야. 짝정은 아니고 왜 김영철? 짝이 아니라 그냥 그냥 인연. 아 그때 나 활동할 때 영철이가 막갈이 활동을 해가지고 22년 9월달 우리 같이 했어. 이거 유명하고 앵커하고 다 맞아. 그때 우리 서로 챌린지 해서 온지 알았어? 챌린지도 찍고 맞아. 제스윙으로 완전 막갔는데 노래가 막갈이 이런 노래 막갔어. 노래가 막갈이 그때 왜? 뭐? 그때 영철이가 포카를 포토카드 알지? 포토카드 너네 거? 귀한 거. 아니 그러니까 영철이 거를 형이 포토카드가 있어? 나 포토카드 있어. 포토카드까지 했어? 그걸 약간 왜 그런 낭비를 해? 형 그거 자연 공예 아니야? 영철이 왜? 환경 파괴 뭐? 영철이 포카는 그냥 삐라 아니야? 뭐 약간 아닙니다. 그래서 버렸어. 미스틱에서 만들었습니다. 아 근데 진짜 삐라처럼 뿌리고 다녔어. 삐라처럼. 그래가지고 다 줬어 우리 멤버들한테. 우리 멤버들 여섯 명인데. 주당 두 개씩 준 것 같아. 두 개씩이나? 두 개. 그래서 한 12개 준 거지. 막다리. 이제 그럼 뭐야 버렸다고 지금 고백하는 거야? 아니. 사는 거 없는 거야. 그래서 멤버들한테 단톡에다가 혹시 있는 사람 있냐? 했더니 다 주겠다고 해가지고 다 주겠어. 봐봐. 너무 웃기다. 야, 그걸 멤버 가지고 있었네. 열심히 살았다, 오빠. 오징어 왔어요, 오징어. 오징어 포커 왔어요, 오징어. 그냥 걸그룹하고 보이그룹도 하는 거 따라했어. 친필 사인이야. 젊게 산다. 근데 저 포토카드 많이 없어가지고 희귀땡으로 애들 되게 막 받고 싶어 했었어. 이거는 쓰레기입니다. 어디다 버려야 되노? 왜냐면 그거 형 낮추면 돼, 분쇄기 있어. 영철이.